제11기 지지옥션배 신사대 숙녀 아마연생 대항전입니다. 오늘 본선 7곡도 한철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숙녀팀이 두 발자국 앞서가 있는 상황입니다. 스코어상으로는 그렇지만 체감상으로는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신사 쪽에 충격파가 크죠. 최어철 선수는 뭐 일당백의 선수인데 네. 그 선수를 뭐 송혜슬 선수가 그냥 쓰러뜨려버렸기 때문에 신사 쪽에서는 슬픔이지만 숙녀 쪽에서는 기쁨이에요. 네, 신사팀에서 좀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먼저 대회 정보와 함께 양팀 선수 명단부터 살펴보시죠. 네, 지지옥션에서 후원하고 한국기원에서 주최 주관합니다. 프로연승 대항전과 아마연승 대항전으로 나뉘어서 대회가 펼쳐지는데요. 한창 아마연승 대항전이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신사숙녀는 프로는요, 12명씩이고요. 아마는 신사숙녀 각 7명입니다. 제한시간 15분에 4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네, 숙녀팀은 2명이 탈락해 있는 상황인데 신사팀이 좀 많은 탈락을 했어요. 네. 그 신사팀 쪽 보면 요즘 그 전국 콜라텍에서 유행한 246이나 연상돼요. 두 번째, 네 번째 최우철 선수가 1승을 거뒀기 때문에 오늘 이학연 선수가 뭔가 그 반전의 발판을 마련했는데 뒤를 장시영, 조민수 선수가 받치고 있습니다. 네, 송예슬 선수를 비롯해서 현재 4명의 선수가 더 남아있는 숙녀팀입니다. 네, 어제부터 시작한 실시간 승부 예측 이벤트 도전 예측의 신 지지옥션배 생방송 중에 010-5938-3831로 예상되는 승리팀과 응원 메시지를 적어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당첨자 발표는 바둑TV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는데 그 당첨자는 다음 주에 바둑TV 홈페이지에 됩니다. 이번 주 거는 다음 주에 이월돼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품은 경주 지지호텔 숙박권 판매하고요. 그다음에 지지옥션 경매 상담 성공 사례 100선 도수가 두 명한테 됩니다. 네, 알파고도 감탄할 101가지 비법 책을 경기당 두 명에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본선 7국입니다. 송예슬 선수가 이제 2연승에 도전하는 날인데요. 그렇지만 이학용 선수가 예전에 아마바둑계를 주름 잡았던 선수인데요. 네, 달구벌의 강자예요. 이학용 선수 하면 신사인데 그 힘이 또 천하장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송예슬 선수가 이학용 선수의 그 이 들배지기를 어떻게 잘 견디느냐가 승부의 키가 되겠는데 네. 송혜슬 선수가 또 어제 이겼기 때문에요. 기운이 으쌰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선 7국은 과연 어떤 팀에게 돌아갈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즌 11번째로 펼쳐지는 지지옥션배 신사대 숙녀 연승 대항전입니다. 불을 가려주십시오. 네. 못 맞췄기 때문에 자리를 바꾸게 되죠. 자리를 바꿔야 돼요. 네, 오늘은 이학용 선수 6번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5분에 4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지금부터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송예슬 선수가 오늘 굉장히 어울리는 옷을 입고 나왔는데요. 송예슬 선수는 뭐 모든 옷이 다 어울리는 것 같은데. 네, 숙녀팀 다운 옷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어울리는데 어제는 사실은 그 상대방 진영에서 죽은 듯이 움츠린 돌이 살아나는 순간에 승기를 잡았는데 네.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오늘은 과연 어떤 대국 내용을 보여줄지 궁금해요. 두 선수를 비교해보면 이학용 선수는 현재 아마 랭킹 18위의 랭크가 되어 있고요. 송예슬 선수는 아마 여류 랭킹 8위입니다. 이학용 선수는 취미가 올레길 걷기인데 등산이 몸에 부담이 돼서 아마 국수전 우승한 적도 있고요. KBS 바둑 큰 잔치에 우승한 왕년에는 아주 그 두가락, 한가락이 아니라 두가락한 선수였는데 네.
임전 가고가 인상 깊어요. 숙녀분들과 많은 술을 두고 싶다. 네. 연승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런 속셈이 있는 거죠. 겸손하면서 예, 은유적인 표현인데 네. 예, 멋진 것 같습니다. 또 숙녀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야, 단판에 끝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여러 판 둔 거는 예, 이하경 선수 네 생각이고. 네. 송재술 선수도 이번에 좀 빨리 나온 편인데 연승을 하기 위해 빨리 나왔다. 인터뷰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멋지죠. 오늘 송혜수 선수가 초반에 또 슬로우로 할지 두고 봐야 돼요. 네, 흑번으로 이 포석 정말 많이 두는 것 같아요. 눈목자로 지키는 거는 힘이 좀 있다는 거예요. 실리적인 기풍이든지 변화를 좀 두려워하는 건 날일자로 굳히는 게 가장 평범합니다. 네. 또 알사범이 눈목자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 뒤로 그렇죠.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점점 근데 그 알사범은 이제 두뇌나 머리 쪽인데 사실 이제 최후의 보루는 인간 그 유전자 지도 있지 않습니까? 게놈. 그게 그것만 이제 뚫리는 날에는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걸치면 뭐 붙이는 수가 가장 많이 쓰는 수예요. 삼선 붙이면요? 네, 삼선에 붙여서 돌의 그 가성비, 투자에 대한 가성비가 가장 높은 정석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사실 바둑의 포석도 패션처럼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석이나 포석도요. 네. 그런데 저 삼성 붙이는 수는 유행을 이제까지 안 탔던 것 같거든요. 그만큼 좀 효율적인 수라는 얘기겠죠? 그 삼성 붙이는 수는 남자의 양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 양복 보면은 그냥 감색 그 위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남자의 양복이고 그 바둑의 그 화려한 어디나 어울리는 그렇죠. 바둑의 포석의 다양성은 유행 타는 거는 여성분들의 치마 길이가 오르락 내리가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그 주례사 할 때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실수였어요. 주례사하고 예, 여자의 치마 기르면 짧으면 짧수 좋다. 주례사를 그렇게 해가지고. 아, 위험한. 네, 무리를 좀 일으키는데요. 보기 좋다는, 좋다는 뜻에서 한 거죠. 예, 뭐, 이렇게. 저기서는 이제 우변 쪽으로 두 칸 접근하는 수가 가장 평범하고 많이 쓰는 겁니다. 그 바둑팬 여러분한테 그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요, 여기 다가섰을 때 아낌없이 이렇게 뛰어드는 수가 한 수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후수의 선수입니까? 네, 후수의 선수인데 나중에 이런 데 뛰어들어가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여길 들어가면 이건 그 못 잡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둘 때 좀 당황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요 형태는 요 이선에 붙이는 수로 속수무책이 됩니다. 그 수가 있군요. 이 눈목자와 두 칸 벌려져 있는 모양은 이렇게 타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여기 만약에 다른 데 두면 막아서 살아버리니까. 네. 시청자분들도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하경 선수가 우변 쪽으로 침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딜레마예요. 여길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위로 갈 것이냐 아래로. 위아래 선택도 두터운 기풍은 위로 갑니다.
뭐 넘어갈 수 있거든요. 뭐 날짜부터도 뭐 이렇게 쉽게 한다고 해드려도요. 이 넘어가면 네. 뭐 이거 찌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옛날에는 이걸 치받았어요. 그리고 손을 뺐는데 요즘은 요걸 찝는 게 좋은 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인가요? 이걸 만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속으로. 근데 뻗으면 이걸로 또 여기 단점이 없어졌죠. 딴에만 주면 이건 진짜 고맙습니다. 딴에 주면은 일선의 이 호구수가 여기 간질간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거기도 했을 때 집어서 빠지기만 하면 손 빼고 딴 데 둬도 된다는 거거든요. 바둑격언에 기자쟁선이란 말이 있어요. 선수를 뽑는 게 중요하다 이런 뜻인데 도를 포기하면서 선수를 뽑을 수도 있는 그 기자쟁선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한자는 달라요. 포기할 기자고 바둑 기자고. 그러니까 바둑두리는 무릇 선수를 잡아라. 이거는 이제 뭐 간단해졌죠. 자, 요게 이걸 진작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들여다봤으면 뭐 옛날에 아주 많이 둔 수가 돼요. 이제 건너붙여 끊겠죠. 지금은 송혜수 선수가 이 지금 뻗는 수는 지금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이렇게 된 다음에 이걸 잡지 않습니까? 이 돌하고 이 돌 교환이 없으면 이게 뭔 소리입니까 하고 여기가 그게... 이렇게 됐죠. 여기가 여기를 두면 백이 두고 항상 급하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실수가 나와요. 그럼요. 아, 지금은 교환이 안 돼 있으면 좀 기분 나쁘죠. 끊는 수가 성립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송혜설 선수가 선택해야 될 길은 이제 막으면 위로 있는 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위로 이면 넘어갈 때 치받고 싸움하자 그러면 뭐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죠. 빠지고 흙에 넘어갈 때 그때 선수하자고 하면 안 받나요, 흙은? 그거는 그렇죠. 아주 훌륭하신 질문을 해주셨는데 바둑팬 여러분에서요. 이제 여기 두면요. 아주 기분 나쁜 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 먼저 들여다봅니다. 문안 인사를 드려야 돼요. 네, 지금 됐어요. 여기가 좀 웃기는 게 이제 찌르지 않습니까? 맞고 이런데 끊잖아요. 끊으면 잉코나를 파고듭니다. 끊으면요, 이 돌아가는 삼각지가 있어요. 득돌이 도움이 되는군요. 네. 삼각지 로타리에서 지금 꺼이꺼이 울고 있는 네. 백돌들의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가 있기 때문에 미리 했어야 돼요. 옛날 옛적에. 네. 그러니까 지금 둔다면 여길 둬야 되는데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걸 막아가는 수가 지금 성립한다는 거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뚫는 것은 전혀 두렵지가 않은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뚫으면 이건 따로따로 놓을 수가 있으니까 이쪽을 끊어도 여길 밀고 들어가는 게 충격적일 수 있어요. 이걸 몰고 이거는 할 수 있는데 여기가 또 두 번째 돌아가는 삼각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반대가 됐죠? 먼저 끊고. 네, 먼저 끊고 삼각지 로타리 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끌으면. 근데 송혜수 선수가 붙였어요. 이제 이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타고 들어가면 또 비슷해지죠. 이쪽을. 그러니까 지금 손 빼도 그만이에요. 여긴 똑같지 않습니까? 이 형태는. 이거 들 때 이걸 끊으면 이걸 밀고 들어가는 거는 뭐 똑같지 않습니까? 그 저 알사범이 둔 거 있잖아요. 네. 그냥 이 호구한 다음에 무조건 먼저 들여다봤어야 돼요. 옛날 옛적에.
이화경 아마칠단이 그 좌우명이나 좋아하는 글귀를 오청원 선생의 좋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바둑은 좋아해요. 네. 그러면서 오청원 선생이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또 바둑은 수순이다. 어떤 의미의 수순인가요? 수순이 바뀌면 곤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 같은 모양이어도?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꼭 많이 했다고 하긴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걸 두면 나중에 이걸 나와서 이걸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장문이 돼버리니까. 이하경 선수는 이 돌에서 여기만 밀어도 득점이 상당하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두느냐 이걸 두느냐 이 차이점을 또 깨달으시면 우리 저 바둑편 여러분 주특기는 일단 이렇게 놓고 나서 생각하는 게 주특기고 머리로 써야죠. 머리로 이렇게 이게 안 된다면 반대로 하는 수순의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저 송예슬 선수 생각은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걸 나와서 손 빼시면 잡고 싶은 이쪽을 끊어주면 이쪽 잡으니까 무조건 이쪽을 끊을 겁니다. 이건 여길 이어야 되는데 나가는 순간에 덤빌 수 있느냐. 뛰면은 끊는다. 그러면 가와 나가 네. 맞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하경 선수가 이 손을 빼버리든지 애시당초에 이걸 잡든지 해야 되는데 그 섣불리 하다가 그 제가 오늘 눈에 실핏줄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덧나버렸어요. 무슨 어디를 지켜야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자축이 돼버려서 이제는 대략 난감한데 이 수를 지켜야 되죠. 이거 끊겨서는 못 견디거든요. 이거 끊겨서는 귀는 포기할 수가 없는데 여기 뻗었을 때 대책이 없습니다. 이하건 선수가 지금 속으로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이런 노래를 되새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반에는 스텝이 잘할 것 같았는데 약간 송혜슬 선수가 이렇게 흔드는 수에 당해버렸네요. 최호철 선수도 저런 현란한 기술에 당해버렸단 말이에요. 사실 현란한 기술에 뒤떨어지지 않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렇죠. 당했죠, 어제. 네, 당했습니다. 좀 열분데 지키려면 야, 이거 지키는 진 창피하니까. 이거 패감 창고인데 이게 꼭 좋다고 참 대략 난감합니다. 만약 이렇게 지키면 나중에 추근추근하면 이 붙이는 수가 아주 재밌어요. 젖히면요? 젖히면요? 아래로 되젖혀요. 이제 이건 이렇게 됐다고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거는 아, 그 교환이 네, 교환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 젖히면 약간 기분이 나빠지죠. 이걸 두는 건 단수 맞으니까 이걸 잊게 되면 여기를 선수로 조금 득점을 한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수 많이 좋아하면요. 안 돼요. 바둑이 약간 그 조잡해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스케일 크게 대세점 이런 거를 많이 두터운 수. 방금 붙인 수는 부분에 치우치는 수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아주 정확한 해설이었어요. 네, 고민이 깊어집니다.
바둑은 한 수씩밖에 못 두기 때문에 두 곳을 다룰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 이돌들 교환이 썩 좋은 교환은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는 여기 두 개하고 이돌 두 개, 이돌 백돌 두 개, 흑돌 두 개지 않습니까? 이거는 흑이 백이 좀 더 득점이죠. 네. 이하경 선수가 세력을 가지고 집을 짓지 말라 그랬는데 그 바둑 격언에 위배되는 거라는 거예요. 일쪽으로 거쳐가야 됩니다. 넓게. 뭐 이런 정석만 되면은 네, 땡큐죠. 집을 져도 이런 식으로 집을 져도 이전 기존의 그 백세력 있지 않습니까?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흑돌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얘기가 되죠. 근데 여기가 머리를 내밀기 때문에 저런 거를 사두라고 합니다. 뱃머리다. 쏙 내밀었다. 네. 그 사두 표현이 있는데 그리고 세력이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이 쌍방. 거기에 톡 튀어나온 데가 하나 이렇게 있으면요. 거기가 그 배꼽. 바둑판 밑에 있는 거 이렇게 좋은 바둑판 밑에서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향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길쭉한 데 옆에 있는 거는 배꼽이라고 분위기가 변화가에 썰렁해졌어요. 아니, 잘 이해가 안 가서요. 네, 나를 자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그 이해하시니까 그 옛날 그 산수 생각이 나요. 그 뭐 초등학생이 스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 스님, 2 빼기 3은 5입니다. 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와, 5 빼기 3은 2입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하니까 또 헷갈렸어요. 5 빼기 3은 2인데 무슨 뜻입니까? 스님한테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스님이 모른다니까 그 초등학생이 그랬대요. 상대방이 오해하고 있을 때 그 사람 입장에 제3 생각해보면 이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뭔가 그 초등학생이 한 얘기 같지는 안 보이죠?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뭐 상변이죠. 상변을 이렇게 가는 수도 있고 원래 책에는 상대방한테 두 칸 벌릴 여지를 주라고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지를 주라고요? 아 이제 내가 갈 때 크니까 이렇게 하고 이거 교환은 백이 득점이다. 그렇죠? 근데 좀 욕심내면 이렇게까지 해서 상대방을 유혹하는 거죠. 들어오라고요. 네. 그래서 옛날 그 양수경 씨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차가운 유혹. 바둑도 약간의 차가운 유혹일 수 있습니다. 변으로 사선으로 두는 게 차가운 유혹의 순가요? 그럼요. 뛰어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나의 매력에 풍덩 빠져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착각의 늪에 빠질 수도 있어요. 강명주 회장 그 고향이 울진이에요. 네. 울진에서 그때 그 고대 입학했을 때는요 플랜카드까지 붙었다는 거예요. 울진에 거나 어떤 학교 입학. 예전에는. 정말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수막 걸고 그렇죠. 플랜카드 걸고. 뭐 요즘도 많더라고요. 어떤 데 가면은 요즘은 학원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학원 출신 어디 대학교 입학. 네, 요즘에는
학교보다 학원을 우선시하던데요. 그냥 학원이죠. 근데 그 제가 아는 게 하나 있는데 학원에 하루 다녀도 그 학원 학생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 명단에만 있으면 차가운 유혹을 보냈습니다. 네. 지금 이학용 선생한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혹에 빠질지 아니면 넘겨갈지. 근데 우변 쪽에서 이런 데 붙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붙이면 약간 변화구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르는 것도 있어요. 이거 기호 하나인데 버리는 게 또 시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한 대 몰고 서비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쭉 갈 수도 있거든요. 네, 좌변을 들어갑니다. 두 칸이 이쪽으로 해야죠, 무조건. 이건 뭐 조건이 없습니다. 아, 저 2선 붙이기는 고도의 책략인데 이건 뭐 여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바깥에서 이거 잡으면요. 미끼에 걸리는 겁니다. 네, 좌변은 또 그렇게만 해놓고 다시 귀쪽을 물어갑니다. 아, 요즘 전국의 콜라텍에서 246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학용 선수의 저수는 현란한 스텝을 연상시킨대요. 저 어느 TV에서 이번에 리듬 댄스 추는 걸 봤는데 네. 슬리피 아버님이 그 발 스텝이 현란하더라고요. 가수 슬리피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진짜 사내에서 또 약골인데 그 강단이 너무 멋졌어요. 내공이 네. 발스텝이 지금 이학용 선수가 지금 콜라텍에 있는 바둑에서의 스텝을 밟고 네, 있는 스텝. 거죠. 지금 이제는 이 옆구리 붙이는 수가 좋아 보이는데요. 이걸 두면 점프를 하는 거예요. 가볍게 삭감했거든요. 근데 송혜수 선수가 왜 욕을 받았는지 저는 이해와 납득이 좀 안 돼요. 살려주는 게 낫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폭이 네 칸이잖아요. 만약에 이걸 살면요. 쌈짓드는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아니 이 반대로 뻗고 이걸 뻗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살려주는 게 이기는 길인데. 아이고. 근데 저기는 손을 빼버려도 되거든요. 지금 이학용 선수가 쉬운 제비의 진실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 현란한 제비과. 이렇게 두면 이 돌이 공격의 대상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대로 두어 갔어요? 뭐, 피장 파장인 느낌이 들어요. 뭐, 하여튼, 저희 지지옥 선배 아마 대항전에 아주 매력 포인트죠. 어떤 게요? 그 탁구식으로 핑퐁 왔다 갔다 하는 거. 아, 피장파장. 그렇죠. 이학용 선수가 약간 시크한 표정을 쳤어요. 아니 저건 뭔수? 이게 뭐지? 이 표정이었죠. 네, 이게 뭐지? 지금은 그냥 중앙으로 한 칸 띄워도 돼요. 이걸 씌우는 방법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약간 좀 기분 나쁘긴 합니다. 날 일자 씌움 당하면. 이학용 선수가 전투하는 형태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오늘 바둑은 어떻게 위중죄에 잡혀갈 느낌이 좀 들어요. 위중죄에 걸려도 지금 할 말이 없거든요. 전투하는 게 아니라 뭐 집을 일단 챙겨놓은 다음에. 이게 간혹 기풍을 적으라고 하면 반대로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상대방에게 좀 읽히지 않으려고 그러는지. 그렇죠.
바둑팬 이렇게 보면은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한 분인데요. 제 동기 중에 이희종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배를 타는데 1년에 몇 번 안 와요. 근데 꼬박꼬박 바둑 모임에 나옵니다. 아. 이런 그 약간 소외된 층에 있는 이런 분들을 좀 보듬은 것이 예, 저희들 역할이 아닌가. 그분이 혹시 흔들리는 배 안에서 자석 바둑판으로 바둑을 그렇죠, 주신다던 그렇죠. 그분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나와서 이 창설 멤버인데 바둑을 좋아해요. 바둑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적수가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바둑이 느는 방법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랬냐면요. 호적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비슷한 사람이 있어야 호승심이 생겨서 하는데 그 흔들림 배 안에서 혼자만 연구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전 파트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둑은 이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파트너하고 제가 그 글에 하나 써놨는데 바둑이 불리하면 상대방한테 칭찬하면서 빨리 돌을 거둬라. 왜냐하면 그 라이벌을 그 굉장히 불리한 바를 역전시키면요 어떻게 됩니까? 본인은 기쁨이 조금 했는지 뭔지만 상대방 데미지는 이건 여러 판 진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둑이 불리하면 빨리 투석해라. 좀 말이 안 되나요? 그래도 또 열심히 두다가 역전승을 하기 위해 생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나요? 글쎄요, 도움하는데 그 맞수한테 이기는 기쁨보다 네. 상대방이 당하는 그 슬픔이 너무 큰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착한 마음이어야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 봐야 되잖아요. 그냥 거기에서 배려하는 그게 네. 그때 꼭 우리 그 바둑 두면 상대방이 이기면 좀 빨리 돌고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이쪽은 참 잘 뒀어. 저희 프로들 복귀할 때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디 진 쪽에서 먼저 물어봐요. 이 장면을 찍거든요. 거기가 좀 잘못됐다는 건데 예, 자세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하경 선수는 상변을 먼저 타개를 했는데요. 좌변을 괴롭힐 수 없을까요? 좌변 괴롭히면 모자인데 그럼 이거 붙인 수가 좀 악수가 돼요? 모자로 가는데 부도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송혜슬 선수가 어제 최호철 선수 대국에서 저거보다 심한 형태를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진재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잡으러 못 가는 거죠. 봉쇄가 다 된 형태였는데 그렇죠. 거기서 중앙을 뚫으면서 살아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날일자를 건너붙이잖아요. 축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백은 끊으면 안 돼요. 쭉 밀기 전에는 그냥 젖히는 수가 좋습니다. 이거를 포기하려고 그럴 때는요. 빨리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거를 교환해 줄 이유는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둬야 되는데 한 집 보태 줄 이유는 없고요. 지금에는 뭐 전투를 하겠죠. 이런 데 붙이는 수가 충격적이기 때문에 날짜 건너붙여 끊지는 못하지만 6, 7, 8, 9 끊습니까? 이거 참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네, 축 한 격 장문 안 되면 끊는데 이거 붙이면 어떻게 둡니까? 근데 일단 변은 못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으면 양쪽에서 이 수가 충격적이잖아요. 위아래 전법이잖아요. 이 다음에는 끊는 쪽을 잡으면 되니까. 상변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눈목자 달려 들어가면은 부도가 납니다. 네, 출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 해설할 때 항상 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막상 저렇게 끊어오면 막상이란 단어를 많이 써요.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사를. 막상 끊으면. 그러니까 어떤 분 저 책에 그 조선일보 관전기 쓴 이용렬 기자께서 쓰신 글인데요. 상수가 축 한 격 장문 안 되면 무조건 끊는 게 이득이다. 상수가요? 네.
약간 기력이 좀 비슷하더라도 축 장문 한 경 안 되면 끊어놓으면 상대방이 헷갈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수랑 둘 때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약간 하수나 맞수나 다 똑같은데 수습하는 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해서 넘어가는 걸 합니까? 이건 뭐 별로 영양가 차원이 좋아 보이진 않는데 여기가 살 붙는 게 더 있잖아요. 한 점이 축이 안 된다. 지금도 안 돼요. 막으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건 뭐가 문제냐면요. 이 세상 끝까지 몰 때 이거 기분 나빠요. 아니 흙이 늘었을 때요. 이거 지금 계속 밀면 이거 사는 수는 하나 있긴 있어요. 어떤 수가 있냐면 요 입구자 수가 있습니다. 이걸 두면 이렇게 해서 잡기는 잡아요. 찝으면 이 두 점이 잡혔죠. 잡을 수는 있는데 이거 상처뿐인 영광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사활 문제에나 나오는 건데 30초.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이거 모르면 이제 이거는 뭐 날 세는 겁니다. 입구자. 백이 찝으면 어떻게 되나요? 찝으면 한칸 띔의 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 우리 정다운 캐스터가 시청자 여러분 그 간질간질한데 콕콕 찝어주시네요. 해결사시네. 해결사십니다. 흙이 우선 막았어요. 네. 막았으니까 지금 이거는 뭐 불문가지예요. 이거 안 하면 창피해지는데.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이게 뭐가 여섯, 문제냐면요. 일곱. 이 수가 다 선수예요. 아홉. 이거는 잘 됐죠. 이거는 밀었을 때 는 꼴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넘어갔는데 유돌이 없죠. 이렇게 넘어갔는데 찌르니까 이쪽으로 후퇴했다는 게 되거든요. 네, 저 11기 지지 옥션 배 신사대 숙녀 연승 대항전 상변에서 어려운 형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지지옥션배 신사대 숙녀 연승대항전 본선 7국입니다. 오늘은 신사팀에서 이하경 선수가 출전했는데요. 과연 송예순 선수의 연승을 막을 수 있을까요? 흙이 조금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뭐 아주 특출나게 유리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해요. 네. 종합적인 득점을 하면 여기에선 백이 득점을 했어요. 이제 머리를 때려야 되겠고요. 여기는 백이 좀 득점을 했는데 이 형태 하변을 넓히는 순간에 좌변 쪽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백이 득점을 했습니다. 근데 송혜 선수가 이거를 유혹을 했는데 붙였을 때요. 바깥으로 나갔든지 바깥으로 젖히면 좀 효율적인데 물러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약간은 좀 배신을 했다고 할까요? 그러는 바람에 여기는 또 흙이 득점을 했습니다. 그러면 득점을 한 그 크기가 거의 비슷비슷한 건가요? 흙과 백이? 그렇죠. 이제 중반전 되면은 엄청나게 이제 그 차이가 지는데 지금 형태가 슬슬 무너지잖아요. 백 형태가. 씩씩해지고 여기가 얼마나 씩씩해졌습니까? 지금 나중에요. 이거 두지 않습니까? 여길 둬야 되잖아요. 이거 찝히면 네. 이 슥점 잡혔어요. 그렇네요. 여긴 둘 자리가 없습니다. 그거 오잖아요. 그렇나요? 여기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슥점이 요석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어야 돼요. 공배 매운 수가 좋은 수죠.
폭탄 터뜨리는 겁니다. 위로 가면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 움츠려가지고 세력이 생기니까 드디어 이제 마각을 드러내는 겁니다. 양쪽이 두 개. 마각은 이제 숙녀 쪽에서 일방적인 수인데 나가고 잘 되면 충신인데 잘못되면은 이제 하나 둘 셋 손해 보거든요. 다섯 여섯. 근데 이걸 이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덟 아홉. 끊을 수 없는 건가요? 세 번. 끊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지금 어수선하잖아요. 중앙 이쪽이. 네. 그러니까 이 돌이 이 돌 잡으면 살았단 말이에요. 여기가 한 눈 있고 여기가 한 눈이잖아요. 이거는 뭐 이삭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지 모릅니다. 지금. 네. 아니면요. 백이 그 씌우면 어떻게 되나요? 장문으로요. 네. 이수가 있네요. 아 지금 돋는데요. 이거 탈출하려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네, 다 받아. 근데요, 이게 요게 있네. 요게 이렇게 해서 이거 네. 나가잖아요. 이걸 모는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이 다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두면 10초. 하나, 둘, 셋. 네, 이거를 다섯 백이 확실히 엷긴 엷네요. 지금 이거 몰 때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요? 이거 있고 이거 두면 이거 몰 때 이렇게 돌아가는군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찝혀서 잡는 게 네, 있어요? 그쪽이 그거를 그냥 지금 그게 있어요? 뚫은 게 낫다고 보는 건가요? 크지 않나요? 닭꼬치기죠. 네. 이건 뭐 이거는 뭐 기호지세입니다. 한쪽이 저 호랑이 등을 탔습니다. 이건 뭐 후퇴의 길이 없어요. 저기 나가야 되고요. 좀 전에 변화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봐야 되는데 지금 송혜수 선수가 낚시를 한번 했어요. 둘려다가 들어온 거를 전문용어로 낚시를 한다고 합니다. 아 지금 이하경 선수는 됐다. 경상도 말 됐다 마. 그 말은 안 했지만 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서요. 제스처를 취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잡겠다는 거예요. 뭐 이하경 선수는 한술 더 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건 꼼짝 못하지 그렇죠? 않느냐. 지금 자세가 약간 저쪽 달라졌어요. 그 아주 그 이하경 선수가 선수인데 뭐 이렇게 얘기한 좀 그런데 뭐 옛날로 가야 되겠네요. 30초. 영이죠. 아, 네. 네. 왕의 포스로 다섯, 변했습니다. 여섯, 일곱. 아, 곤란한데요? 아홉, 열. 이슈를 못 본 게 아닐까요? 저 이하경 선수가 한번 힐끗 봤어요, 또. 아, 더 무서운 수를 준비하고 있었네요. 아, 하늘을 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치 더 버틸 여섯, 수 있겠어? 일곱,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덟, 아홉. 이렇게 되면 우화 쪽이. 숙밭이 됐죠? 뭐 상처뿐인 영광인데 이게 내 해결이 안 났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났어요. 지금 따내자니
근데 여기는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걸 따지 않습니까? 하나. 그러면 이걸 하나 몰고 네. 이걸 이을 때 요걸 집어서 네, 그냥 이을 수밖에 없었죠. 참았어요. 이거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걸? 나갑니다. 저는 사실 그냥 우화 접수하는 것만으로도 집이 크지 않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더 한술 더 뜨네요. 그러니까 아까 이 장문 씌운 수가 엉터리였어요. 그냥 밀고 여기 있는 게 이렇게 하고 이쪽을 이어서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이쪽 타고 나가면 이거 별게 없지 않습니까? 살아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항상 보면요. 여섯, 이상한 술 두면은 사실 아홉. 그 어린이들 하는 개그 있잖아요. 치과 가야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바둑에서 정수로 둬야 된다는 거죠. 정수로 둬야 나중에 그 임플란트 안 합니다. 튼튼하게 둬야 돼요. 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아, 또 오늘 또 안티팬 많이 생성할 것 같은 느낌이 딱 왜요? 들었어요. 네. 하나, 둘. 뭔가 우화 쪽을 더 크게 접수했다는 뜻 같은데 이거 나가버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이걸 만약에 끊잖아요. 뿌리가 끊어져 버려요. 네. 흙이 둔 쪽으로 이어도? 저 같으면 무조건 이거 끊었을 때 일단 이쪽 축장문 한 거 다 안 되잖아요. 30초. 흙이 둔 쪽으로 이어도 반대쪽 끊으면 되는 거죠. 그 끊고 이쪽 치고 나가면 네. 그만이잖아요. 이거 좀 이걸 끊고 이거 둘 때 그럼 여기가 맷집이 생길지 모릅니다. 이거는 바둑 몰라요. 또 돌이 하나 비어 있잖아요. 이건 지금 잡혔어요. 따내야 되는데 여기는 놔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이게 백이 망했네요. 그러니까 흙이 더 백을 망하게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하경 선수가 30초. 지금 배부른 둘 셋 네. 사자 맹수의 형국을 하고 있는 거죠. 스톱을 외친 거죠. 지금 돌을 보시면 여길 두니까 이걸 막았어요. 그랬더니 이걸 단숨 옮겨된 거예요. 바꾸면. 지금도 있는 게 정수인가요? 따내면 더 맛이 좋지 않나요? 글쎄 그거 지금은 있는 게 정수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아기 쪽에 뭐 맛이 있어야 되는데 맛이 없잖아요. 저 백돌 두 돌이 나갔을 때 뭐 그게 뒷맛이 사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없기 때문에 여덟 아 그건 또 들여다보는 것까지 선수당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쪽은 아주 쑥밭이 됐기 때문에 이 좌변에 있는 흙 두 점과 상변에 흙돌 일단을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됩니다. 송혜수 선수가 이제 그 셰프가 돼야 돼요. 할 수가 없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아, 이거 찔렀으면 다섯, 완전 끝이었는데. 일곱, 여덟, 이렇게 둘 수밖에 없거든요. 여덟, 뭐 이거 막는 방법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제는 이하경 선수가 승기를 잡았는데 네. 이제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문제예요. 좀 릴렉스를 해야죠 이럴 때. 항상 이럴 때 흥분해서 역전당하는 선수들 많았거든요. 야, 이거 두 개를 연결하기 방법은 만만치 않아요. 따로따로 사는 작전을 할 거냐. 하나, 둘, 그러면 셋, 일단 이 돌부터 네. 탈출하는 게 다섯, 우선이거든요. 여섯, 일곱. 확실하게 이렇게 하고 근데 이게 좀 얇아요 이게 사실은 조금 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버틴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아, 이것까지. 조금 모양은 이상하지만 이렇게 두 칸 뛰면 잡혀 보이진 않아요. 잡힐 것 같지는. 그러니까 지금 뭐 흙은 본 거지만 살면 돼요. 조금 이상한데 두 칸 뛰어서. 이 바둑이 수순이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붙였을 때 있고 있고 빈 삼각을 둔 셈 아닌가요? 그렇죠. 수나누기 하면 제가 말까지 셀라 그러네. 수나누기 하면 그렇게 된 꼴이 됐습니다. 야광 선수는 뭐 넓게 넓게 타개하고 있네요. 전혀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우리 정다운 캐스터가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하시니까요. 노래 가사가 생각나네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난 작아지는가. 그 질문에는 네, 좀 작아지는 느낌이 하나, 있었어요. 둘, 아, 제가 날카로운 셋, 질문을 했나요? 네, 다섯. 아, 평범한 다섯, 게 날카로운 일, 거예요. 아, 이건 이하경 선수가 좀 심해 보였어요. 이거 뭔가 이 조짐이 그 제가 맨 처음에 했던 자리를 뒀지 않습니까? 이렇게 둬서 이하경 선수의 생각은 이건 일단 살았고 뭐 논스톱이죠. 거침없는 하이킥. 근데 약간 좀 애매하네. 이거 두는데 그러면 이거 두면 이 안에서 이게 살 수가 있습니까? 야, 이쪽도 큰데. 오. 흙이 더 크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흙이 스텝이 엉켰어요. 이거는요, 지금 되긴 되는데, 왜냐면, 요렇게 할 때, 이걸 나가면 된다는 건데, 약간 좀, 이건 완전히 파격적인 수법인데요. 근데 이하경 선수가 지금 문제는 이 돌 전체가 아직 못 살았어요. 바둑 모르겠습니다. 끝나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송혜수 선수는 뭘 돌이냐면요. 이걸 두면요. 뿌리를 끊겠다는 것 같아요. 이걸 있잖아요. 이거. 네. 오. 아, 이건 안 되겠네요. 네, 오 마이 갓. 지금 근데 이렇게 두면 살아요. 아, 참. 이하경 선수는 아까 이 붙인 거, 이런 거를 그냥 이런 데서 조그맣게 깎기 작전으로 갔으면 뭔가 대골 같은 집이 생기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한 대여섯 집이 나면요. 이건 대골이에요. 지금 이거 살았습니다, 이젠. 이제 이걸 뻗어야 되는데, 안 뻗으면 이제 이거 몰고요. 하나. 요게 반눈이잖아요. 셋. 넷. 이제 뭐. 지금 자체로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왜, 지금 이하경 선수가 저수는 완착입니다. 왜 자체로 살았냐면, 이것까지 찔러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아, 요게 좀 애매한 게, 요렇게 파워해서 잡으러 네. 오는 수가 있군요. 그러니까 저는, 지켰어야 하는 거죠? 네, 지키는 게 정수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에 몰리는 송예슬 선수입니다. 송예슬 선수가 지금 절대절명의 불리한 위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이제 퐁당 하나요? 퐁당? 일단 여기를 하나 가열수하는 게 정수같이 보이는데 이게 부활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켜서 이기느냐가 문제죠.
이건 선수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 보세요. 뭔가 이런 식으로 뒀을 때 이어둔 게 어땠나 싶거든요. 따지 않고 이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옛날에 저기에는 땄어야죠. 근데 지금도 못 나가잖아요. 나가면 타고 들어가는 순간에 이 안에서 사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학용 선수 생각에는 이제 여기서 어딜 두면 그때 따내도 된다. 그 도망가기가 멀지 않냐. 이거 지금 백그라운드 배경도 있고. 지금 이학용 선수는 뭐 승리의 키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과연 이 조난 안 하고 끝까지 갈 것이냐? 마지막 하나, 둘, 셋.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 아무리 사이렌이 거기에서 유래했대잖아요. 지금 송혜수 선수가 고운 자태로 유혹을 하고 있어요. 이학용 선수를. 나한테 빠져라, 빠져라, 빠져라. 지금 걸고 있거든요, 주문을. 입구자 두면 잡았어요, 입구자. 입구자 두면 이학용 선수는 너 이거 나갈 수 있냐고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 몇 발짝 못 가겠는데요. 이제 여기로 이제 끝났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두는 수는요, 놀아줘도 되고 안 놀아줘도 돼요. 따내면 뒤로 몰아버리면 그만이니까. 이건 그냥 따낸다고 사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야, 일단 하점으로 여섯 들어가야죠. 골로요? 근데 이거 산다가 이 돌이 도망가 버리면 이건 꽝이거든요. 이걸 붙이면 치 받아서 다 잡으러 가겠네요, 또. 자, 이학용 선수 숙제는 이제 이쪽에 받을 이유는 없고 이 돌을 몰면서 좌변에 있는 흑돌들을 탈출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일곱, 여덟. 그거는 이제 옆으로 두면 이 돌 살아가는 데는 좀 악수인데 지금 송혜수 선수가 지금 이렇게 둘 가능성이 커요. 여기가 정수입니다. 부분적으로는요. 아직 고약해요. 이렇게 두게 되면 듣는 수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듣는 게 많아요. 열중시어 차렷하는 게 정수인데.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도 욕심냈습니다. 아, 저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가 돌이 되면 이건 뭐 거진 선수예요. 여기 치중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낮은 포복하면 이제 그 송혜수 선수는 간단한 거예요. 최대한 이학용 선수한테 압력을 가해서 저기에서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생각하게 만들면서 들어와서 네.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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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잡혀라 잡혀라 잡혀라. 무슨 주문인가요? 아, 주문이죠. 어때 노래에 뭐 미라클인가요? 우리가 지금 막 주문을 거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슬슬 몰아가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돌이 하나만 오는 순간에 이 돌이 살아가잖아요. 바람을 내보내면 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쉽게 이렇게 젖히는 수로 응수가 없어요. 아낌없이 줘버리네요. 아무 때나 선수인데.
근데 여기가 지금 지죽은 듯이 있지만 나중에 뭔가 또 조짐이 이런 데를 선수하고 여기 두면 30초. 하나, 둘. 조짐이 그쪽으로 가죠, 돌이. 예. 지금 저 이하경 선수는 이걸 노리는 것 같아요, 이쪽. 느는 거. 빈상각 들것 같아요. 부분적으로는 이걸 잇는 게 정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이걸 두면 어떡합니까? 천수인가요? 이게 지금 투점 잡혔잖아요. 백이빈계요? 이게 아니 이게 후수인데요? 후수예요. 이쪽도도 아? 그냥 받아줍니다. 이하경 선수 얘기는? 아이고, 이겼습니다. 저좀 그렇게 귀찮게 해주지 마세요. 그런 언어가 지금 담겼는데, 근데 이기면 괜찮아요. 근데 이러다가 만약에 그 변화가 생기면 그렇죠. 또 얼마나 마지막 후회가 될까요? 그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하경 선수 이수는 진짜 이런 거라도 뒀어야죠. 여기 두면 치중으로 그만이잖아요. 여기가 있다고 해도 치중으로 그만이거든요. 찌르겠죠? 그렇게요? 찌르는 거는 이것만 잡으면 산다 이렇게 하는데. 옛날 그 국어 교과서에 은근과 끈기라는 그 글이 생각나는데요. 지금 송혜수 선수가 은근과 끈기로 20초. 하나, 둘, 난국을 헤쳐가려고 셋, 하는 넷, 게 보여요. 다섯. 지금 이걸 끊으면, 저쪽을 뒀어요? 지금 수가 났네요. 이걸 두면, 지금 이게 있잖아요. 이게 선수잖아요. 선수인가요? 선수가 아니네요, 요거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수순이 바뀐 것 같아요. 이쪽을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곳을 먼저 여섯. 끊었으면 이건 꼼짝 못하게 걸렸는데요. 이게 지금 이 돌이 없잖아요. 이렇게 이걸 먼저 끊으면 네. 어떻게 됩니까? 단수 쳐야 할 거죠. 이렇게 둬야 되잖아요. 네. 낮은 포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늘고 마지막 하나, 둘. 일로 나가면 지금 일로 나가면요. 일로 나가면 또 나가면 또 쫓아 나가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두면 만약에 이렇게 젖혀주면 이거 한방 있죠.
한 번 더 있죠? 네. 아, 이거는 크게 수가 나는 건데. 이걸 먼저 끊었어야 수가 나는 건데, 수순 미스였어요. 밑을 끊어야 될지 중앙을 끊을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겠죠, 이제. 이하경 선수는 그 돌의 사활에 대해서 뭐 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네. 자, 여기는 이렇게 두는 게 좋아요. 둔다면 호구하는 게 좋은 수예요. 근데 이거는 양심껏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좌하보다 그쪽이 큰 건가요? 이게 또 이거 못 살았으니까요. 뭐 여기 부분적인 걸 손 빼고 하나, 둘, 이렇게 두는 거는 넷, 완전히 그냥 다섯, 네. 여섯, 일곱. 이제 본전 생각나서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걸 이제 막아가는 거죠. 이렇게 막아가. 근데 이게 당장 막힙니까? 그냥 이렇게 지키는 게 깔끔한 것 같은데. 아, 이것도 아프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잡아야죠, 뭐. 득점이고. 왜냐면 요거 끊는 게 수가 늘거든요. 이거, 이 석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두는 수는 넘어가 버리고요. 네. 네, 별게 없어요. 이 치받는 수가 돼야 되는데, 그냥 애워 싸버려요. 찌르면 그냥 나는 못난이 수법을 쓰는 게예요. 그러니까. 백도 중앙이 약점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이걸 두면 이제 젖혀서 튀어야 벼룩전법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자, 이거는 이걸 둬버리면 이렇게 둬도 되고요, 지금은. 뭐 이것저것 다 안 될 것 같은데.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이게 왜 아프냐 하면요. 이걸 몰면 중앙이 또 남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몰면 그냥 따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끊는 거를 또 노리는 거죠. 11기 지지 옥션 배 14대 승려 연승 대항전 본선 7곡 함께 하고 계십니다.